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전화 걸면 어떡해. 뭐, 한일 무역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나라가 어떻든, 좀 즐겁게 지내.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참, 사람이 자꾸. 그런 역사나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노를 놀고 편하게 살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놀아. 나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 지금 우리 공연을 해야 돼. 우리 여기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래. 전화 걸지 말고 그냥 놀아. 전봉준? 이 누구야? 그건 안중근? 그건 전해산 의병대장?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뭐해? 이건 뭐야, 개보드야? 얘는 좀 새로운 사진이네. 13살 때 사진인가? 좀 야쿠자같이 생겼어? 시인 한용운이라고 써있구나. 이거는 인명의 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여자지. 이건 이름도 모르는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어떤 여자. 이건 누구야?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구나. 그 봉오동 전투에서 그 유명한 홍범도. 최현배? 백오인 사건 말모의 약산 김원봉. 술탄 들고 있네. 윤봉길. 이건 누구야? 서대문 형무소. 시인 이육사구나. 이육사가 이렇게 얻어맞은 적도 있었나? 여기는, 부산 위에 양산에 그 엄청난 부자라는 윤현진?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억 정도를 임시정부에 보냈다는, 그리고 일찍 죽었다는 사람이구나. 이거 누구야? 김준엽, 장준아! 시인 정주영. 이 여자는 권기여. 여자 비행사로 중국군에 뛰어들어서 700회 이상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는 그 조종사구나. 광복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을까? 규함 김이하경. 윤동주 외삼촌이구나. 윤동주? 윤동주.
안녕하세요. 김은규라고 합니다. 지금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노래를 들었습니다. 극과 극이 되는 노래입니다. 예, 홍남파의 봉선화는 1920년대 상징적인 노래죠. 홍남파가 무사시노대학교에,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대학에서 4학년 때 발표를 해서 친일가곡 시간 때 발표를 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100년을 생각하면요, 저항과 협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협력이 더 많이 보였어요. 친일을 더 많이 한 거죠. 저항하는 사람은 적게 보였는데 그 남자들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복잡한 생각이 드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배를 저어가자, 그죠?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또 봉선화에도 그렇지만 그것도 원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살던 모양이죠. 그것도 친일을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선구자, 예, 선구자라는 노래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춘에서 나온 만주국 설립을 기념하는 단행본에 선구자의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독립군의 노래인지 알고 부르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저항이냐 협력이냐 그런 혼돈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상처를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났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아이고 무딘선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8 독립선언이 있었고 3.1운동이 있으면서 국내에서 더 저항을 못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 전년도부터 막 만주를 상하이로 가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더 투쟁을 못하니까 상하이에다 임시정부를 세운 거죠. 4월달에 3월달에 4.1가 있고 4월달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상하이라는 곳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외국하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서 상하이에서 그렇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 모임에 반 정도가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이야, 개신교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근데 지금은 개독교라는 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때는 저랬는데 지금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작아요. 33인 중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안 했나? 싶은데 한용운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용운 혼자가 보통 종교인 제가 보기에는 3, 40명 목을 할 것 같아요. 한용운이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종교일까요? 천도교라는 종교입니다. 카톨릭은 어디 갔나요? 마음이 아프죠. 카톨릭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다 친일했나요? 아니요.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도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총독부에서 막 카톨릭을 탄압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교 분리를 선언해서 개인적으로는 참여하지만 전체적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울라이가 그렇게 있죠. 중공군, 인민군 2사단 정도가 할 일을 안중근 혼자서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는요. 이 모든 종교가 불교와 천도교와 기독교, 천도교, 제가 지금 들어온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종교가 합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종교에서 대표적인 시인들, 저항을 했던, 이 나라를 지켰던 대표적인 시인 세 명을 호명해서 모시러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영훈. 카톨릭의 정지영. 개신교의 윤동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세 분이 지은 대표적인 노래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불교 신자님 두 명밖에 없어요. 33인 중에. 그렇지만 한용운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거죠. 이 한용운이라는 인물. 어릴 때부터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교를 다 정리하고 저기 회의사 있죠. 회의사 있는 책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요약한 책을 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도 썼고요. 감옥에 여러 번 갔죠. 3.1 운동 때 감옥에 갔다 와서 저는 이 놀라운 이 신문을 보면 참 대단한데요. 이분이 1년 이상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 나는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극락을 구했고 경전을 읽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속에서 난 진짜 극락을 경험했다. 나는 다시 감옥에 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분이 냈던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이게 1925년에 백담사에서 썼는데요. 아유 이거 47살 때 썼다고 합니다. 이 시집 참 대단한 시집인데 이분이 말하는 님이 뭔지 한번 또 우리 노래를 모셔 듣겠습니다.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교과서에도 국공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한용운의 님을 딱 쓴 거는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딱 넘기면 국말이라는 글이 나와요. 여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린 것은 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는 거, 아들, 딸도 그립고, 군대 간 아들이 그립고, 시집 간 딸이 그립고, 그것도 님이에요. 그죠? 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라. 장미아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마치니라고 이탈리아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죠. 이태리다. 님은 다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라. 와. 한용운이 생각했던 님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칸트가 생각했던 철학도 님이고, 마치니가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님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것, 온갖 것, 윤동주 말로 표현하자면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님이겠지요. 죽어가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님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근데 이 한용운이요, 이 대단, 벌써 사진이 좀 아우라겠죠? 그죠? 크게 째려보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 가도 되면 가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아주 결기가 있었던 어른이셨죠? 한용운.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사진들 보면은 이분을 정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 검사들 앞에서 조선에는 한용운이 있다. 나를 잡아놓으려면 잡아놓으라. 아무 두려움 없이 할 말을 하셨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의 시 중에서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룻배와 행인. 한번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룻배는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질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깊으나 약하나 급한 여행이나 건너갑니다. 그 다음 말에는 여러분들 각자 보세요. 여러분 저 우포누비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나룻대가 있어요. 근데, 그죠? 근데 이 나룻대가 하는 일은 그냥 나룻대에 당신이 와서 타고 가나 안 가나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위를 기다리는 거죠. 온갖 사랑하는 조국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나는 나룻배처럼 봄, 여름, 가을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기다리겠다는 아주 대단한 시죠. 나룻배와 행인. 노래로 부르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나룻배와 행인 한번 모셔서 듣겠습니다.
따뜻하게 곡을 만들었네요. 그죠? 나룻배와 행해. 그죠? 당신이 어떤 모양으로 오더라도 나는 당신을 모시고 강을 건너겠다. 아주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영훈을 지나서 이제 정지용에게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아주 넉넉하죠? 그죠? 이분이 행인을, 이분이 생각했던 영호님들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영훈이 직접 지어서 생전에 11년간 살았던 성북구 신무장 집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가 됐는데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는 없다. 한영훈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지어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우리 집은 다 우리나라 집은 난양집인데 이 집은 북향집입니다. 나는 춥게 지내야 된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나만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 하면서 저런 집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종과 윤동주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정종은 윤동주의 영원한 스승, 아버지 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적 아버지, poetic fathe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종은 대단한 시인이에요. 제 스승이 박두진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학위 논문을 박두진을 썼는데 정종의 제자죠. 정종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 박두진 선생님이 친일시를 안 쓰셨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친일시 안 쓰셨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제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나는 서종지만치 유명하지 않았거든?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근데 정지용은 서종지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그 당시에 뭐 A급 서종지는 좀 올라온 중진이었고 정지용은 그간 옛날 최고 문인이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 한글을 지켰습니다. 윤동주가 고수를 고수를 알아본다고 윤동주가 정지용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죠. 빈센트 반고는 밀레 그림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모방만 하는 표절인데 우리가 빈센트 반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미메시스라고 그러죠. 그냥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 온몸과 세포를 거슬러서 정묘하라고 그러죠. 새롭게 정묘화를 이렇게 그립니다. 저쪽은 밀레고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죠. 빈센트 반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살렸는데 윤동주가 정지용 시를 우리가 미메시스 영향받았다는 시는 한 14편으로 우리가 봅니다. 한 2편 정도 비루봉이라는 시는 그야말로 표절하듯이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건 전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윤동주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노트덤이나 연습할 건데 정지용 시를 저희 나름대로. 모든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온다. 변두리 출신들이 진리를 만들어내요. 맹자는 맹모삼천지교라고 골라 골라 해서 시장바닥에서 또 공동묘지에서 변두리에서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중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공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변두리 출신이에요. 노나라 옆에 조금만 가보죠. 카필라바스트라고 흔히들 뭐 석가가 대단한 큰 나라 왕자로 아는데 네팔 국경 밑에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가야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죠. 예수는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에서 변두리에서 엄청난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윤동자 정지용은 변두리 출신이에요. 정지용은 이 옥천 지금도 굉장히 멀지만 그 중에서도 옥천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해서 정지용의 시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아픔 이런 게 많죠. 공부를 잘했어요. 정지용은요 휘문을 수석으로 들어가서 대단했죠. 정지용은 공부를 참 잘했죠. 윤동주 변두리 출신입니다. 종성과 회룡에서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근데 1899년에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간도 협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간도 밀약이 있었죠. 1909년에 그 전에 갔기 때문에 그때 명동마을 지은 사람들은요 저거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그냥 그냥 개간되지 않은 땅이 아닌가 하고 넘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정책서 만듭니다.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온다. 네. 그런데 정종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정지용 시에서는요, 이렇게 별이라는 상징이 많이 나와요. 윤동주와 정지용. 정지용 시에 많이 나오는 상징이 뭐냐면 별이에요. 예? 유리창이라는 시에도 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무예요. 정지용이 쓴 나무를 보고 윤동주는 나무에 대한 시를 또 쓰기도 합니다. 별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이번에는 정지용이 쓴 별에 관한 시를 노래로 듣겠습니다. 정지용의 시에 별똥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별이 뭔가. 별에 대한 시가 많아요. 근데 참 별이 뭔지 한번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만. 소리가 작을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자, 별똥 떨어진 거 시작. 별똥 떨어진 거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별이다. 이제 다 자랐어. 이거 동시인데요. 정지용은 동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시는요, 거의 정지용에게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달, 낮에 나온 반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송아지 누가 썼죠? 박머울이 고등학교 때 쓴 겁니다. 박머울은 동시를 먼저 등단을 했어요. 누구 제자죠? 정지용 제자예요. 그죠? 윤동주. 동시가 110여 편 중에 한 30편, 40편 정도가 동시예요. 정지용 영향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별똥 떨어진데 벼르다. 가보니까 내가 커져버린 거야. 이제 다 자랐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 1년에서는 오행에 불과한 시인데 처음에는 애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화자가 바뀌어버리는 아주 신기한 시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노래를 지어봤어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별똥 떨어진다는 일련을 그대로 윤동주가 일행을 제목 삼아서 산문을 썼어요. 그 산문이 별똥 떨어진다는 산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나무가 있다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종이 묻는 말에 윤동주는 답을 쓴 거죠. 그 답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이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알아. 저별이 떨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지는데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이거요. 좀 약간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사위처럼 이제 던져줬거든요. 근데 실전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려운 얘기 된 거 따라해 보시게요. 기획해서 나를 던진다고 해서 그걸 기투라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기투. 여러분들은 이 더운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지금 기획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기투예요. 내 삶을 어디다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제가 9년 전에 귀국했는데 제빵왕 김타쿠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대로 기투한 거예요. 그죠? 자기 온몸을 별똥처럼 던졌고 거기로 내가 벼르다 벼르다 가면은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쓴 거죠. 윤동주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몸을 던져 살아야 할 것, 내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고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그러니까 내가 별과 같이 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길을 내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또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두 소녀는요 불의의 정황이 있어요. 정종은 1918년 휘문고고에 수석을 입학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1년 지나서 1919년 3월 1일에 뭐가 생기죠? 상륙전.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학내 분쟁에 정종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석 입학한 정종이 무기정황을 당합니다. 대단해요. 윤동주는 숭실 중학교에 35년 9월이라고 그러는데 저 35년 9월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공부 잘했게 못했게요. 나가진 않았어요. 중상 정도라고 할까? 윤동주는요, 대학을 우리로 말하는 삼수생 신분으로 들어가요. 숭실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35년 3월 달에 쳤는데.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년을 했어요. 낙제라고 그러죠. 한 학년 떨어져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2년차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그게 윤동주에게는 큰 상처였겠죠. 근데 집을 나가면서까지도 저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면서 숭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뭐래요?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어스케! 케레! 하면서 이건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재수하면서 들어간 학교를 7개월 만에 자퇴합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 자퇴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다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어요. 숭실중학교 그때 자퇴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는 책 처음에서 제가 그런 자퇴를 위대한 몰락이라고 썼죠. 위대한 별똥 떨어짐. 위대한 별똥 떨어짐. 그들은요 지금 살아계신 분도 많은데 엄청난 인물이 돼서 한국 사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정종 첫 시집입니다. 역시 카톨릭 신전에서 맨 앞에 이렇게 마리아가 있죠. 윤동주가 동주 장사라고 써있죠. 나온 지 5개월 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사요. 뭐 지금은 복학본 나와서 조그맣게 나왔지만요. 원래 종이가 나빠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가격도 비슷한 책이에요. 거기다가 윤동주가 색연필로 그냥 꼼꼼하게 색칠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마라, 다락 같은 마라, 너는 점잖도 하다마는 너는 왜 그리 슬퍼배니. 마라, 사람 편인 마라, 검정봉 푸른 꿈을 추마. 1년이면 그냥 마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참 슬퍼요. 다 같이 2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는요, 윤동주가 가장 좋아했던 시로
동생 윤일주와 윤혜원 권사님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시에 정말 이상도 잘 썼다고 했던 시절. 이게 왜 좋아했을까, 윤일주가. 아, 이 말은요, 어디서 난 줄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끌려왔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조선인 전체가 디아스포라였어요. 업루티드, 뿌리 뽑힌 사람들, 트랜슬레이티드, 강제로 이중당한 난민들이었어요, 조선인들은. 그런 걸 표현했기 때문에 윤동주가 이 시를 좋아했던 거죠. 나랑 신세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윤동주는 이렇게 많은 동시를 썼습니다. 윤동주가 좋아했던 시 하나가 교과서에 나오죠. 다시 볼까요? 카페 프랑스. 카페 갔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시에도 정지용은 나라 잃은 젊은 디아스포라의 서름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교토에 가면 실제로 카페 프랑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 시가 발표된 다음에 세워진 건데 제목이 같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비슷해서 1920년대 지어진 카페라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20년대. 그래서 교토 사적지예요. 저기는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는 카페인데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자작의 아들도 시작. 저 구절 중에 저 구절 들어봐요.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니란다. 유학 왔지만 나는 재벌의 아들도 아니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작은 이완웅 같은 친일파들에게 주는 계급이에요. 나는 그런 자작이 아니에요. 유학 왔지만 그런 자작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친일파의 자작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시작.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다. 이거 아주 직설적이죠. 윤동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쉽게 쓰여진 시에 그렇게 표현했죠. 마지막 시작. 이국적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봐. 이건 저 친일파 계보의 학자들이 이 시는 그냥 모더니즘시고 그냥 이국적 빨아다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사디즘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식민지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동물이 개예요. 개. 왜? 우리 신세가 개 같으니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보면은요, 소련에서 체코 사람들 겁주려고 체코의 한 마을에 애완견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는 사람 아시죠? 누가 와서 여러분들 집에 개를 강제로 죽여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지용은 이제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아픔을 느낍니다. 고향이라는 그 향수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시는 1923년에 정지용이 도시아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5월달에 썼어요. 근데 9월 1일날 입학하고 나서 5개월 만에 간토타이 신사에 관동대지진이 생겨서 그 다음에 조선인 학살이 생긴 거예요. 6,400명 정도를 3일 만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시가 바뀝니다. 향수라는 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향수라는 시 우습게 봤거든요. 아이고 뭐 대중가에 봤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그것이 차가 꾸며들 이 집이야. 아니 시인은 이렇게 그냥 천박하지 않나? 그걸 반복법으로 썼어. 근데 그걸 쓴 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밖에서 학살까지 당하고 내가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고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나? 향수라는 시 이제 노래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그 향수라는 시예요. 빛이 없어요. 다 어둡습니다. 안악내는요 사철 맨발을 다녀요. 사철 맨발을 다니고 슬픕니다. 그래서 조선인 학살 속에서 이렇게 수용돼 있죠. 그 사람들이 수용당하고 끌려가고 조선인 수용소에서 날마다 아침에 이런 광경입니다. 아침에 번호 부르면은 번호를 얘기하고 이렇게 대나무로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세 입술이로살했다 조선인 밑에 써있죠. 타이호, 태포, 체포 수용되어진 조선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향수를 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그냥 옥천이 아름다워요. 지금 그냥 아름답지만 정종이 생각했을 땐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자기 고향을 회상하는 시였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그 시를 읽으실 때는요, 그
작품만 있지 말고 그 시를 썼을 때 산물을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김수혁도 그렇고 신동엽도 그렇고. 근데 아까 그 산수를 쓸 때 무렵에 정지영의 생각이 이래요. 유학가 있고 일본을 오가면서도 아 참을 수 없이 쓸쓸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한 번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에 심지어라도 아름다운 조선풍의 꽃을 피우지 않느냐. 놀라운 건요, 정지용은요, 저런 글을 일본어로도 그냥 써서 발표했어요. 제가 이제 정지용이 쓴 일본어, 먼저 그 다음에 아까 그 뭡니까, 향수라는 그 카페 프란스도요, 일본어로 네 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이 아까 나왔던 추방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국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옮겨다심은 이라는 단어가 리고쿠슈, 이국종이라고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강제로 여기 끌려왔다 이렇게 쓴 걸 명확히 일본어로 네 번이라 발표하고 그걸 나중에 한국말로 카페 프란스를 학주에 발표합니다. 이분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정중에게는 네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조국을 빼앗긴 거죠. 어린 시절에 1910년대 조국을 빼앗긴 여러분들, 저는요 참 잘못된 친일 교과서로 공부를 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을사늑약, 그죠? 간도협약이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도밀약이라고 해요. 그죠? 일제 식민지라고 그냥 배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일제 강점기라고 그래요. 이 언어부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건데 조국을 상실했어요. 두 번째는요, 정지용은 자식이 죽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저는 작년에 항저우 사범대학 가서 정지용하고 윤동주를 강연했어요. 중국에 항저우 사범대학에 정지용 연구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괴테나 헤겔 연구소가 한국에 있듯이 연인 전혀 없는데 루신하고 정지용을 같이 연구합니다. 루신이 오랫동안 교수로 있던 대학이죠. 그 학교 학생들을 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정지용을 좋아할까?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정지용의 상실. 그건요 우리만의 상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경험했고 난징에서 경험했고 그랬던 것이죠. 유리창이라는 그 아픔의 시를 썼죠. 고향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조국 상실했으니까 내 고향 같지만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향수와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어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어를 우리나라에서 최후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정지용입니다. 아까 33인 중에 카톨릭 신자가 없다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어를, 한글을 끝까지 맞짱 뛰면서 지킨 사람이 정지용이에요. 문장 폐가로 보면요, 그 폐가로에 백석의 흰 바람 빼기부터 해가지고 황순은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작가들 모아가지고 마지막 폐가로를 울면서 냈다, 정지용이. 그리고 정지용은 끝까지 친일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지용은 다시 고향에 대해서 시를 씁니다. 근데 그 고향은 향수만치도 아름답지 않고 정말 고향에 와보니 내 고향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루신의 꾸샹, 고향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길은 없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길이 생긴다는 꾸샹이라는 유명한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소설이에요. 원어를 읽어보면요 그 표현이 우리나라 번역하고 달라요. 굉장한 소설인데 거기도 보면 꾸샹이 고향을 갔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고향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정지용은 이제는 향수가 아니라 상실된 고향을 봅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는지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며 우리 한번 모셔서 듣겠습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 38학번입니다. 몇 학번이요? 38학번. 예, 그냥 38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윤동주는 38선. 근데 1917년생이니까 보통 19살 때 들어가니까 원래 대학 들어가려면요
36학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윤동주가 들어갔을 때는 윤동주 동기들하고 한 2년 차이가 납니다. 윤동주가. 그런데 이때 들어가서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써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 보면은 그냥 한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동주는 5개국어 사회소에서 막 헷갈렸어요. 이런 날이라는 시 보면요. 중국말도 나오고 윤동주 성적표 보면요. 5개국어가 있었어요. 그 용종학교, 은진학교 성적표 보면 일본어 있고요. 그죠? 조선어 있고 중국장이니까 중국어 있고 영어 있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해요. 말. 만주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5개국어가 있는데 윤동주가 일본어 성적이 제일 낮아요. 제가 봐서는 일부러 막 적당히 써서 낸 거예요. 100점 만점에 40점만 돼요. 그것 때문에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일본은 못했을까요? 윤동주가 남긴 책들 보면요. 고1, 고2 때 개주지론이라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을 갖다가 일본어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 메모하고 이렇게 시집도 일본어로 읽고 아마 일부러 백지도 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윤동주 입학 연도가 몇 년도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 38년. 38년 3월 3일 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38년 3월 3일은 조선호가 선택어가 된 날이에요. 총독부 교육칙령 3호에 의해서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조선호는 선택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없앤 게 아니라 선택어라니까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너희들 언어 쓰니까 허용을 해준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38년부터는 저렇게 글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제주도 아픔 있는 곳입니다. 4.3 있었죠. 많이 그 일본을 갔는데 그중에 김시종이라고 자이니치 제일 시인이 있습니다. 김시종 시인이 조선에서 살다라고 학고재단 출판사에서 낸 책 보면 38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조선을 하면은 벌칙 딱지를 줘요. 근데 2학기 때 제주도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 김시종 시인이 한국말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뺨때기를 때리면서 안고 시종아 지금부터는 일본말 써야지 조선어 쓰면은 때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뺨때기 때리고 이 딱지 준 게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총독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39년에는 아예 1년 만에 조선어가 학교에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얘기들 고은 선생님의 만인보라는 시에서 대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고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39년에 들어갔거든요. 조선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역니은 디귿을 멋은 대길이에게 배웠다. 유명한 시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조선어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월 10일입니다. 4월 8일 입학시였고 수업을 금지했는데 최영대가 외선 최영대가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수업을 듣고 애인 맞은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바둑아 이리 오노라는 교과서 아시죠? 바둑이야 천수와 바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 만든 박창희가 그 마지막 수업을 들었습니다. 윤동주 친구예요. 교수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최고의 시집이 나오고 그 나라의 국어 교과서가 탄생합니다.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내일 건너 숲으로 고개 건너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의 길은 새로운 길. 1년하고 5년은 똑같아요. 2년하고 4년은 조금 비틀었죠. 3년은 내가 견디는 요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문들레라고 쓴 건 민들레가 원하는 문둘레였어요. 문 앞에 핀다고 해서 문둘레 핀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문둘레가 있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 그런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 같지만 정말 견딤의 미학이 있는 멋진 시이기도 합니다. 1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건너서 시작.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친구들이요. 그 윤동주는 굉장히 그 소심하고 겁만 그런 걸로 알아요. 근데 윤동주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유동식 교수라고 살아있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또 많이 증언이 있는데 180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농구선수도 했고 축구부 주장도 했었죠. 네, 아주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는 유영 교수의 회고담에 의하면 무서웠다고 그러죠. 보통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말할 때 보면 웅변반 출신이고 할 말 무섭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준익 감독 영화 보고 이준익 감독이라고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아 감독님 이거 강하늘 씨가 연기를 너무 그 소심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좀 이거 그랬더니 이준익 감독이 저한테 그랬어요. 드라마로 한 10부작 만들자고 새로 만들자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 모습을 시로 많이 썼죠. 머리에 검은 머리 흰 수건 들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이제 그 하늘 위에 사는 사람 머리에다 띠를 띠고 정정의 띠 윤동주의 슬픈 족속 그러면 이게 비슷하죠? 그죠? 이행식 되고 또 띠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고 또 에스닉 종족을 얘기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윤동주는 굉장히 그 관념적으로 저는 그 20년 한 30년 전에 윤동주를 우습게 봤거든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나 연구도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윤동주는 별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깊이가 있어요. 얘기하는 오늘 밑도끝도 없고 그런데 윤동주는 이제 39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정종을 찾아갑니다. 정종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정종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지요. 네. 해바라기 얼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데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죠, 지금. 2학년인가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데 여기 보면요. 일터에 간다라고 써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림 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고사리 같은 뽑는 그림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터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일터 뒤에 교정한 거. 공장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런 공장에서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을 갖다가 쓴 거죠. 윤동주 시에는요, 그 다음에 산문에도 노동자가 자주 나와요. 그거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죠. 윤동주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종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씨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를 못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공부하시면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세요. 11월 20일 날 쓴 거예요. 1941년 11월 20일 날 썼는데, 아이고, 이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작.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실 거예요. 한번 제가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는지 한번 우리 멋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맞습니다. 별은요, 깜깜한데 밝아지면 잘 안 보이죠? 그죠? 밝으면 자기 숨겨요. 검은 깜깜할 때 자기 역할을 합니다. 별은. 저는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라는 모임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연탄을 날라요. 2월 17일 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1500장을 놔줬는데요. 10장, 제 100장씩 15, 15 가구에 나릅니다. 대단한 것 같죠? 백사마을에만 날라야 할 곳이 400가구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 가난한 분들이. 우리가 60명이 이렇게 주문 날라봤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플라톤의 향연부터에서 에리프롬이 썼던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의 기술, 여러 책들을 있죠? 그렇지만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자는 철학 논리를 쓴 사람이 최근에 나와요. 최근에 뭐 스피박이 쓴 서벌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최근에 나오는데, 윤동주 무렵에는 저렇게 얘기하던 사람은 참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종도 대단했습니다. 정종은 해방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카톨릭 쪽에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식민지 동안 우리가 뭐 했나 해서 경향신문을 세웁니다. 경향신문을 세우고 주필을 할 깨끗한 사람을 찾는데 친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종이 깨끗해서 정종을 주필로 모십니다. 부사장격이 돼서 이화여대 교수를 두고 그만둬요. 근데 정종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승만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친일했던 사람들을 왜 관료로 한민당에 다 받아들이느냐. 정종은 그다음부터 공작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정부가 세우자마자 48년에 아까 제가 노래 불렀던 별똥원이라는 시 있죠? 그 시가 위험한가요? 그 시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6.25 때 정종은 월북 인사로 구분돼서 정띠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여러분들 배우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죠? 제가 정종 씨 가족하고 이제 아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께서 나가실 때 그냥 외투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나갔는데 없어졌다고. 절대로 월북일 리가 없다고. 근데 87년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놀라운 명부를 발견해냅니다. 평양교도소에서 미군 폭격했을 때 죽은 사람 명부에서 정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종은 월북이 아니라 납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정종 손자분하고 황주 사범대학에서 강연하고 비행장에서 딱 내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금관훈장 지어진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작년에 금관훈장을 정종이 시인이 받았습니다. 정종은 이런 추도가, 독립운동가를 위한 추도시를 여러 편 썼어요. 이런 거 잘 모르죠, 우리가. 여러 편 썼습니다. 그리고 정종은 윤동주를 소개합니다. 이게요, 참 신기해요. 쉽게 쓰여진 시를, 윤동주 시를 경향신문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종과 윤동주 시비는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과 저쪽이 윤동주실이고 이쪽이 정종실이죠. 근데 앞에 가면은 이렇게 시비가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도시아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정종과 윤동주 강연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일본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저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엔 저 연못이 없었거든요. 물어봤어요. 누가 이거 연못 만들었냐고. 일본인 교수들이 얘기를 못해요. 왜 제가 놀랬냐 하면은 정종이 윤동주 보고 뭐라고 썼냐면, 제가 10월 3일 날 가서 강연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밑줄 친 데 읽어볼까요? 얼음 아래 시작.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 윤동주. 마치 아까 봤던 이 제가 봤던 이 얼음 아래 있는 이 잉어가 윤동주 같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실존을 별똥 떨어지듯이 의미 있는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 온 꼬마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정종 시인이 얼음 안에 한 마리 잉어가 되라고 이렇게 권하는 듯이 저는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좀 밝은 얘기하고 제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괜찮아요? 네. 예. 애쓰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네. 애쓰고 있어요. 막 뛰어가서 막 옷 입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앞에는요 청바지 입고 했던 이유는 그 막 감옥에서 죽어간 분들이 있는데 넥타이 매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평상복을 이렇게 노동자처럼 그냥 평상복을 입고 좀 깨끗하게 하얀 옷을 입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밝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대 가면요 교토 도시아대학교에서 걸어가기 좀 멀어요. 버스 타고 한 우지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교도인이라고 평동원이라고 저기가 있어요. 저기가 왜 유명하냐면 일본 그 10엔짜리 코인에 그 동전에 저기가 잡혀 있어요. 저기 원래 동전에 들어있냐면 일본이 저기서 발생했다고 신화 같은 게 전해지고 겐지모노가타니라고 원시무료라고 일본의 최대 오래된 서사시죠. 그게 배경이 다 저 지역이에요. 자, 근데 윤동주가 저 지역을 갔다는 거죠. 그죠? 저기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기를 갔다가 저기서 이제 제가 혼자 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여행 그 문학행 투어를 이끌면 한 40분 걸려요. 강가로 쭉 올라가면 저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줄다리가 있는데 저 여기서 이 마지막 사진을 찍은 거죠. 저기 다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계세요. 저기 계신 일본 분들이. 저 할머니들이 두 분이 살아계세요. 앞에 계신 할머니 안경 안 쓰셨죠? 한번 볼까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분이세요. 네, 93세. 도시아대학교 영문학과 동기입니다. 이분이 뭘 얘기하면 윤동주가 히라누마 도주라고 일본말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윤동주라고 한국말로 가르쳐줬다고. 그 다음에 키가 엄청 크다고. 굉장히 크죠. 윤동주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뒤에 할머니 계시죠? 안경 끼신 분. 이 할머니도 살아계세요. 이 할머니는 뒷다지만 마리코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어떤 증언을 했냐면 우리가 일본 노래를 부르고 거기 지금 윤동주랑 친구들이 밥 쪄 먹었던 자리를 예상을 해서 거기다 윤동주 시비를 세웠습니다. 저 새로운 길이 아까 불렀던 새로운 길이 적혀있어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새로운 길이 시비에 적혀있는데 윤동주가 거기서 친구들 앞에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리랑을 듣고 또 아리랑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려고 해요.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진 안 찍으셨죠? 그죠? 찍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데 아리랑 부를 때는 출연자 다 나오시니까 그때 사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데 사실은 캐나다나 그 다음에 파리에서도 있고 일본 가서도 이런 공연을 했어요. 거기 음악인들하고.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내년에도 이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공연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광주와 또 마산과 부산과 여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우리 소중한 시를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성악가 여러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아리랑을 마지막 곡으로 선사하려고 합니다. 자, 솔로이스 여러분.